2022년 12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ICBM인 우주발사체를 국방과학연구원에서 발사했습니다. 오늘 새벽같이 북한이 짐작도 못한 한 번도 쏜 적이 없는 곳에서 SRBM을 발사했습니다. 고체연료 SRBM이겠죠.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실전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해석방어, 돈으로 하는 국방 하지 말고 실질적인 작전을 하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군이 만들었던 삼축체계 재점검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미국의 미사일방어청, MD청처럼 임무를 부여하고 우리 육군특전사와 해군특전여단에게는 오축작전을 지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권한을 위임하고 목표를 부여한 다음에 달성하지 못하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팩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군단장 출신으로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김병기 씨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죠. 비례대표인가요? 이번에 합참에서 제출받은 북한 무인기 항적을 구글어스와 비교해보니까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나간 뒤 돌아갔다. 대통령실 북쪽 상공.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아이고 뜨거워 하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북쪽을 지나갔다 그랬지 대통령실 위를 지나갔다고 한 게 아닌데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에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 P-73입니다. 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 우리 군은 용산 일대에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네. 이 무인기에 뚫려놓으니까 김병기 의원이 대통령실 방어하기 위한 비행금지 구역 침범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 북쪽을 지나갔다 그랬는데 알아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국방부가 불리하다는 얘기죠. 변명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대통령실 상공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안전한 겁니까?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이 해명이 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동아일보 논설위원 할 때 배인준 주필이 계셨어요. 주필이 이제 동경특파원을 하셔갖고 일본에 상당히 밝은데 일본에서 이제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고 전범국가를 보통국가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개헌을 하자 그러는데 개헌이 안 되니까 일본 평화법 구조를 자꾸 해석을 자꾸 해서 일본이 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가죠.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일본은 해석 개헌을 해. 개헌이 안 되니까 해석 개헌을 해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군을 보게 되면요. 맨날 오도 터지고 난 다음에 해석 방어를 합니다. 말로 요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뚫렸다. 그리고 대책 세우라 그러면 돈 국방을 합니다. 뭐 북한이 뭐 하니까 F-35 그 비싼 거 20대 추가 산다. 그리고 대책 마련됐다 그러는데 그 돈 국방에서 마련한 장비를 쓰지 않으니까 또 뚫립니다. 그리고 또 해석 방어를 하고 돈 국방을 합니다. 참으로 문제죠. 북한이 오늘 아침 8시 황해북도 중화군에서 SRBM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쐈던 ADD가 쐈던 우주 발사체는 우주로 끝없이 올라가서 400km 상공에 뭔가 하나 띄워놓고 올렸던 발사체에서 단들은 떨어졌겠죠. 근데 북한이 쏜 이 SRBM은 그 탄두부가 동해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일단 2단만 어디에 떨어졌겠죠. 그 중화군은 평양 남쪽인데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탄도미사일 쏜 사실이 없던 곳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중화군 어디 일대에 북한의 SRBM 부대가 있다는 거고 또는 그 북한이 이제 TEL 이동식 발사 장치죠. 거기에 싣고 돌아다니다가 쐈다. 아무데서나 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준 거죠. 뭐 북한은 뭐 너무 많이 쐈습니다. 뭐 보도에 따라 뭐 통제는 돼 있으니까 그건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북한은 대연하게 지금 노동당 중앙위원이
8기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하자 그런 걸 짜고 있죠. 그리고 우리 언론이 국방부가 자료를 제공했겠지.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가 북한이 오늘 새벽에 아침에 쏜 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굳건하다 라고 하면서 이번 북한 발사는 미국 동맹국의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 뭐 동해로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 발표를 인용해서 해석 방어를 한 겁니다. 자, 이런 해석 방어는 저는 와닿지가 않고요. 자꾸 말 잘하고 하는 이런 군인들이 많아지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 눈에 띄는 게 우리 육군 특전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IAI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항공우주산업이 KAI, 카이라 그러는데 일본은 이스라엘은 IAI, 코리아가 이스라엘로 바뀐 고차입니다. 거기에서 롯데메리라고 하는 자폭용 드론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내년이니까 바로 내일 이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롯데메리라고 하는 무인기는 뭔가 하면 북한이 띄운 것과 비슷한 건데 사실은 북한이 띄웠던 무인기는 비행기 형체라면은 요거는 헬기 형체입니다. 그러니까 헬기는 보통 로터가 하나가 돌아가는데 이 헬기형 무인기들은 이 로터를 작은 거를 한 대여섯 개 달아갖고 더 이렇게 기동을 잘하게 한 거죠. 그런 무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비행도 가능하고 롯데메리의 무게는 6kg밖에 안 됩니다. 6kg 굉장히 가볍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고 다닐 수도 있죠. 그리고 한 10kg 정도 비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 1.2kg 정도를 더 실을 공간이 있어요. 연료하고 장비 다 빼고 나면 1.2kg 정도라면 뭔가 하면은 우리 수류탄 두 개 실는 겁니다. 수류탄은 손으로 던지는 거니까 던지는 기로 빼버리면 유탄이면 되죠. 유탄 두 개를 싣습니다. 우리 참고로 이제 옛날에 현무2 미사일이 유탄 500발을 싣고 가서 공중에서 목표를 때리기 전에 쫙 탄두부가 찢어지면 500개의 유탄, 자탄이라고도 하죠. 떨어져서 콩알탕처럼 땅을 지상을 초토화시키는 거였는데 여기에는 이걸 두 개 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툭 떨어지면은 요인을 암살할 수 있죠. 그래서 참수작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축체계입니다. 자, F-35A를 20대 추가 사왔다고 하는데 지금 그럼 앞으로 60대가 되겠죠. 근데 이 보검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을 못하면. 북한이 뭐 하게 되면은 북한의 동창리 기지든 뭐 김정은이가 있던 주석궁이든 어디든 때려 부셔야죠. 스트레스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하기 좋아요. 아니면 겁이라도 주든지. 그런 작전을 못해. 지금 이번에 KA-1이 뜨다가 추락해서 사고가 났는데 실전 딱 들어가면 조종사를 또 쫄아가지고요. 허둥댑니다. 지휘관도 허둥대고.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라 그러면 다 쫍니다. F-35A를 필요하면은 북한이 뭔가 도발하면 북한 상공 집어넣어서 실제로 스트레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고 북한도 한번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위협 사격 좀 하고 이래야 북한이 쫄지요. 우리가 이렇게 작전을 하지 않으니까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북한은 마음 놓고 핵미사일을 무인기를 더 발전시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돈만 쓰죠. 돈방이, 돈국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자, 하나씩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참 편하게 살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뭐 한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럭키드 마틴사가 만든 장거리 방공 레이더 한 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대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요 공군 방공 사이트 높은 산에 있습니다. 북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해, 동해 그리고 심지어는 남해까지 바라봅니다. 잠수하면서 북한 잠수함 쏠 수도 있고 적이라는 게 그쪽 북으로만 오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전역을 살피면서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더 정밀 추적을 하죠.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만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린파인 레이더를 배치해 놓고 있고 또 남해안에도 서해안에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동해안에.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위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린파인 레이더는 뭔가 하면은 미국의 사드가 있다면은 이스라엘은 에로우라고 하는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받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 에로우에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탐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자기는 미사일을 쏴서 격파하려면 레이더가 필요하죠. 그런 레이더입니다. 장거리 방공 레이더는 이렇게 넓게 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뭔가 딱 잡았어. 그러면 이것만 딱 봐야 되니까 좁은 빔을 팍 쏘는 거죠. 그래 요 운동하는 게 쫙 보일까요? 그리고 쏴서 맞추잖아요. 그런 기능을 그린파이는 넓게 봤다가 탁 좁혀서 이렇게 요것만 쫙 볼 수 있는 거고 럭키드 마틴은 대체로 크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파인 레이디어를 이제 도입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지금 우리 ADD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공은 어떻게 하느냐,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건 어떻게 막고 있느냐, 한미연합, 그러니까 이 결국 미70군이 하는 겁니다. 우리 오산에가 미70군이 있는데 우리 공군하고 미70군은 평시에도 연합으로 활동합니다. 핵심 부서는 거기서 항공우주작전본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미 공군이 전 세계를 커버하는 MD작전 하는 그런 기관의 하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하부기관에 한국공군이 참여하는 거죠. 거기에 항공우주작전본부에 탄도탄 통제소가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미국의 정찰위성이 발견해갖고 띄워지면은 우리 그린파인 레이더, 로키드 마틴 레이더가 그쪽 방향을 탁 하면서 찾아갖고 아 이게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동해로 가는구나 판단하는 거죠. 물론 그때는 이미 미국도 위성으로 또 걔네 이지스하면서 다 탐지해서 아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구나 일본이 아니구나 하고 판단하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그 미사일을 우리가 맞지 말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려면 봐야 되잖아요. 보는 기능은 미국이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때리는 미사일 기능은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뭔가 방어는 하지 않고 우리 현무 시리즈 그 다음에 이번에 우주발사체 쐈으니까 한국형 ICBM 같은 거를 갖고 북한을 때리는 주먹은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북한이 먼저 쏘는 걸 탁 막는 이 기능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운영하는 탄도탄 통제소가 북한 미사일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다라고 알려주면 그때도 높은 고도에서는 상주에 있는 미국의 사드가 가서 맞추고 그리고 그게 못 막으면 내려오면 우리 공군이 갖고 있는 팩3나 천궁2, 미 육군이 갖고 있는 팩3로 막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의 작전 계획은 삼축 체계에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 쏘진 보이면 킬체인으로 먼저 때리고 올라오면 KAMD로 막고 하는데 KAMD보다도 미국의 사드가 더 기능을 많이 하니까 하는 게 문제고 KAMD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킬체인을 먼저 때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KAMD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ADD 가갖고 뭐 기분 좋으셨을 텐데 지금 ADD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왜 KAMD를 더 강화 안 하냐 그랬더니 아 우리 레이더를 만드는 거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거는 수입품 또 미국에 의존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UAE에다가 천궁2를 LIG NEX1이 판매를 했는데 이 천궁2 UAE에 파는 거에는 우리 쪽에서 만든 장거리 탐지 레이더 좋은 걸 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 방어를 하는데 여기 미군 무기들이 많이 와 있어서 우리 그린파인 뭐가 있긴 하지만 천궁2의 자체에 천궁2도 이제 쏠려면 정미사일을 봐야 되니까 그런 기능을 강화 안 했는데 UAE는 미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천궁2 레이더를 좋은 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약한 게 KAMD 부분이 약하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모두 방어보다는 공격이 재밌잖아요. 빨리 ADD를 KAMD 전담기관으로 지정해라. 그래서 미국에는 그렇게 MD가 발달했는데도 정부기구로 MD청, 미사일 방어청을 두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기능을 하도록 국방과학 연구소를 KAMD 전문기관으로 해갖고 우리 스스로라도 미국이 없더라도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그 다음에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킬체인 KMPR을 할 수 있는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니까 이걸 하도록 안보실 대통령이 딱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뜁니다. 그 다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해군 특수전 여단보다 훨씬 부대가 크죠. 거기에다가 참수작전을 하도록 실질적인 명령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한 대로 롯데 L 같은 그런 무인 자폭기를 그 부대가 운영하면서 필요하면은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 북한이 뭐 했다 그러면 북한 앞에 있는 전현군단, 전현사단, 사단장을 하나 암살을 해버려야 됩니다. 지도세도 모르고 우리가 했다고 딱 잡았대, 안 했다고 잡았대야 되죠.
그렇게 몇 사람 없애버려야만 이게 좀 북한도 겁을 먹고 어? 하면서 자기네 모든 비용을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데서 방어로 돌리게 되죠. 그래야 우리가 숨통이 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국방이 안 됩니다. 삼축 체계 재검검 하시고 킬체인 KAMD KMPR이 아니라 KAMD 킬체인 KMPR 될 수 있으니까 KAMD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해라. 그 특전사한테는 확실하게 5축 임무를 부여해서 언제 어느 때든 필요하면 고 해라. 여기에는 반드시 국가정보원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비밀리에 임무를 딱딱 부여하고 자, 넌 이거 어느 때든 해. 목표 달성해. 하고 권한 위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든지 특정 시기에 우리가 밀렸다면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 잘라버려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해석방어나 하고 돈국방이나 하는 이 모순이죠. 메비우스의 띠에서 고루 벗어납니다. 북한이 SLBM 빵빵 쏘고 겁주고 북한은 지금 마이웨이 해요. 우리가 뭘 하든 우주 발사체 쏘든 뭐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북한 안 때릴 거 아닐까. 근데 거기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 3축 체계에서 플러스 5축 작전 들어가라. 그 다음에 MD청 기능을 ADD에 부여하라. 대통령실에서 정리해줬으면 합니다. 경청해줘서 감사합니다.